마지막 백수로 보내는 금요일 브런치이지 않을까. 사탕 하나 드실래요? 누구세요? 술 인사해. 안녕. 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일로 와봐. 응.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이거는 제가 만든 블루베리 콤포트. 와우. 짠! 너무 귀엽죠? 사브레 버터 나이프입니다. 색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크림치즈랑 이제 빵만 다 구워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내추럴한 거 아닐까요? 얼른 맛있게 후딱 아점을 먹고 오늘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일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림치즈랑 블루베리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상큼해.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백수로 보내는 여유 있는 금요일 브런치이지 않을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가거든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영상을 못 찍고 편집을 못한 게 아니라 사실 편집까지 끝낸 영상이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진짜 못 올렸어요. 약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최근 봄부터 지금까지 좀 생각이 진짜 진짜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하나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못 올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올릴까 말까 이러면서 시간이 간 거여가지고 당분간 못 올린다 이런 말씀, 이런 공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동안 뭐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편집해가지고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1박 2일로 갔다가 어제 와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짐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서재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고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다 엄청 많이 떨고 왔어. 입이 아플 정도야. 그리고 어제 아비에무아 매장을 갔거든요. 역시나 너무너무 예쁜 게 많았고 옷을 살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 샀습니다. 요런 셔츠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얘가 귀여운 게 뭐냐면 이런 디테일도 귀엽고 위에가 되게 적당히 품이 좀 넓은데 아래가 딱 잡아주거든요. 얘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이 밴딩입니다. 슬랙스 위에다가 이렇게 딱 입으면 뱃속에 집어넣거나 밖에 뺄 일 없이 그냥 딱 길이가 맞는 그런 셔츠입니다.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 양말도 길거리에서 샀어요. 귀엽죠? 너무 재밌었어요. 홈플러스 즉시 배송 시켰어요. 홈플러스 즉시 배송 너무 편한 것 같아요. 90분 안에 온다는데 저희 집은 보통 1시간 안에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고 싶은 거 생각났는데 마트 갈 시간 없을 때 시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컵반을 좀 사봤어요. 잘 먹을 것 같진 않은데 비상용으로 반 좀 사놨고 그리고 소불고기 이미 재워져 있는 거. 파나 파스타 소스는 항상 좀 집에 있으면 든든해가지고 오늘도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를 시켰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더라고요. 폰타나 거. 요것도 기현이 비상식량.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파스타 해 먹으려고 파스타 스파게티 면도 샀어요. 요 소스를 해 먹을 건 아니고 집에 바지락이 있어가지고 오일 파스타 만들어 먹으려고요. 맛있어? 응. 왜 이렇게 맛있지? 콩마늘도 샀고 진라면도 샀고 주전부리 교육 가가지고 같이 방 쓰는 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샀어요. 사탕 하나 드실래요? 젤리 하나 드실래요? 과자 하나 드실래요? 이러면서
호우, 개운해. 낮에 샤워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좀 집안일 하고 낮에 샤워하는 평일 당분간 마지막이다. 어디 나갈 일은 없는데 그냥 왠지 쌩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화장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입술을 빨리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코랄이네요. 컨투어링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증에 쓸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명사진을 그런 뭔가 감성 증명사진 느낌으로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찾아보니까 일단 찾는 것조차 좀 힘들고 아까운 곳으로 찾았는데 당최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드는 곳은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좀 찍기 귀찮다, 싫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스노우의 AI 프로필 아세요? 내 얼굴을 찍어가지고 넣으면 그 프로필 사진처럼 이렇게 딥페이크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혹시 진짜 비슷하게 나오면 거기서 헤어랑 메이크업이 다 돼서 나오니까 그걸 증명사진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3,000원이었나? 5,000원 주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누구세요? 누구시죠? 제 얼굴이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저 같지 않은 이런 거는 진짜 저랑 진짜 비슷했으면 딱 증명사진으로 썼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저 같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체급부터 너무 달라 보여요. 이거는 한 48kg에다 제가 다음 주 한 주는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교육원에 가서 합숙을 하는데 그 다음 주 한 주는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 화상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혹시 저녁에 예약이 되는 곳이 있는지 보고 예약을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쉴 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막 살이 쪄있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붓기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원래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두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 좀 각도가 여유가 있어졌어요. 이 정도의 붓기 빠짐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 올해 목표 중에서 습관을 좀 좋게 바꿔가지고 체지방률을 줄여보겠다. 20%대에 진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체지방률이 33%대였어요. 오늘 잰 걸로는 30.7%입니다. 그 중간에 29%, 28%까지 떨어졌었는데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많이 누워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근육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3% 줄었으니까 올해 목표가 20%대 진입이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중간 점검으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몸무게가 제가 1월에 쟀을 때부터 지금 4kg 정도가 빠졌어요. 앞으로 운동을 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먹는 거는 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식탐도 많이 줄었고 예전만큼은 많이 못 먹겠고 지금도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양을 줄여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건강에 관련된 중간 점검입니다. 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난장판입니다. 아, 여러분 짜잔, 유에나 유키 팬클럽 굿즈 이런 게 왔습니다. 갑작스런 언박싱. 짠, 이게 뭐냐면 짠, 귀여운 선인장이 있는 가습기입니다, 여러분. 스티커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요. 가꾸. 제 이름이랑 무슨 회원번호 같은 거 적혀 있고 요 카드 홀더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키링, 이것도 아까 그 선인장, 그리고 포토카드. 저 포토카드 처음 가져봐요. 진짜 요 맛에 포카포카 하나 봐요. 이렇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진짜 핸드폰으로 찍은 그런 사진들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랑 화보집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내줘야 되는 뭐 밀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 보냈고 이제 아이폰이랑 카메라에 있던 것들 나 외장하드로 다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차 처음 타보지? 재밌게 놀다 오자. 술 인사해. 안녕.
저는 요즘 산책하면서 그 벚꽃 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오늘은 벚꽃 지기 전에 양재천에서 산책을 할까 해가지고 양재천에 가볼까 합니다. 주말에는 도저히 수리를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백수의 특권으로 평일 낮에 가보려고 합니다. 와, 수리야 대박이야. 너무 예쁘다. 아, 미쳤다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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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술 잘했어. 좀만 더 하자, 좀만. 술이 앉아. 옳지. 아니, 앉아. 가만히 있어. 아, 금방 할게, 금방 할게. 거의 다 했어. 봐봐, 봐봐, 봐봐. 아, 예쁘네. 오, 수리. 수리. 수리, 미안. 미안해, 누나 똥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용실 가면 좋은데, 너가 싫어하잖아. 원래는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 무슨 오솔길 같은데 사람들이 걸어가네. 아, 무서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 이 노래 알지? 우리 일로 가자. 여기는 엄마의 나와바리. 뭐 먹고 싶은 거 없죠?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오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따가 나 회덮밥 먹을 거야. 회덮밥 먹을 거야? 오. 오. 단어. 단어? 회장. 민지가 낙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니, 나 문어. 내 손질해서 얼려갖고 갖고 가. 한번 먹어. 아니, 우리 먹을 거 있어. 응. 네. 이만큼 밀어주세요. 연기 냄새가 안 나서. 연기는 근데 확실히 많이 잤네요. 그러게. 딱 들어. 이거 아욱하지가 않아서 좋네. 오메가 3. 먹다가 없잖아. 등갈비 김치찜. 맛있겠다. 하나씩 갖다 놓고 먹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뭐 많이 했는데 또 드디어 먹고 돌아가자. 엄마,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퀴벌레로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징그러워. 어떻게 하긴 버려야지. 딸인데? 징그러워. 그냥 버릴 거야? 그런 질문을 못했어. 니는 엄마가 바퀴벌레랬으면 바퀴벌레 품고 있을래? 버리지? 엄마를 어떻게 버려? 수족관 만들어가지고 엄마 거기다 키워야지. 죽을 때까지. 아니,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 되면 어떡해? 여보 바퀴벌레 되면? 응. 어머님 드려야지. 야, 반납은 없어. 여러분, 멍주, 멍주. 하네스 잠깐 줄을 풀었다가 잃어버리신 것 같거든요? 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여기 지금 공원에 막 나무 심고 저기 아파트 공사하느라 큰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해서 붙잡아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혹시 네. 공사사세요? 아, 저 저기 잠깐 데리고 가실 수 있으면. 저 이제 너무 덥고 휴대폰 배터리도 다 돼가가지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수리는 안으면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안고 왔는데 한 체감상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간에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잘 데리고 왔습니다. 아가 일로 와봐. 응.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아, 네.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혹시 강아지 찾는 분 아직 안 오셨나요? 아, 혹시 제 번호를 남길 테니까 혹시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리, 친구를 왜 괴롭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껌 줄게, 기다려. 껌 먹을까? 간식? 간식에 반응을 안 하네? 간식? 간식?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그 소유자분 네. 연락됐거든요. 아, 그 강아지 맞으시대요? 네네. 아, 저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럼 연락을 드려야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분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알려주셔도 돼요. 소유자분한테? 네네네. 제가 갖고 연락드리라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다행이다. 응? 친구 곧 간대. 인사해. 혼자서 얼마나 지쳤을까. 지금 주인분이랑 연락이 됐는데 집 앞으로 오신대요. 이름이 니키래요, 니키. 안녕하세요. 아, 니키, 일어나. 아, 다행이다. 하나 데리고 갔는데 네. 얘가 이제 하도 그냥 저기 유별나게 막 막히길 그냥.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너도 좀 자유를 아, 가져라 이러면서 바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아. 막 가는 거야.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차를 또 이제 집에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찾아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저도 놀랐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기 찾아서 다행이에요.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보냈어요. 아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아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진짜. 얼잠도 못 잘 뻔했어요. 아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예. 치킨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니키 잘 가. 카레 맛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골랐어요. 여기 진짜 수영장이 크고 저기 이렇게 워터파크처럼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와 아, 진짜 귀엽다. 진짜 예쁘다. 찍어서 먹어. 이거 뭐? 배고파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 크리스마스 나마비르 우리. 그 후배 직원이 아, 사모가님도 한번 들어보 드셔보세요라고 얘기했대. 어. 근데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의견을 물어본 거야. 이걸 말하면 꼰대인지 아닌지. 꼰대지.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 내가 이걸 마시고 기분 전환이 돼서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런 피해도 안 주잖아. 음주도 아니고. 근데 좀 그래서 그런 거다 남들이 보기에. 저작권 걸린다고. 왜? 노래 들어가면. 아저씨 아이브 좋아해요? 지방을 줄이다. 어 여보 이거 칼로리도 없나 봐. 무알콜 맥주 맛 음료. 이거 되게 좋네. 칼로리도 없어? 여보 여기 0 칼로리야. 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김밥 너무 좋아. 진짜 아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
비설이라고? 어. 이게 모듬이지? 이게 모듬. 소스를 뭘로 할지 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잘 붙였는가 이런 거. 티라고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찾기는 난 되게 많이 찾아. 어? 대신에 그 1과표 있지? 그걸 느슨하게 해놓는 접근이야. 처음 여행 다닐 때는 나도 진짜 초단위로 다 계획해가지고 뽑아서 다녔거든. 왜?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여기서 1시간 있기로 했는데 30분만 있다 나가면 뭔가 아까운 것 같고. 별론데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 다음 거 할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지키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점점 느슨해지다가 이 시간까지 온 거야. 아니 계획을 짜지 않는 지경까지. 뭐부터 탈까? 우리 티익스프레스 탈까? 그래? 오늘 눈치 게임에 성공했어.